손주태의 지시 이현민 치고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석점 볼발 리바운드 한승진 2초 남았습니다. 막혔어요. 안 들어갑니다. 결국 1쿼터 이렇게 끝납니다. 치고 들어가요. 날아갑니다. 블락샷. 아, 지금은 박인태 선수가 라이온 선수를 블락했어요. 네. 박인태 선수가 사실 대학농구에서 가장 인정받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블락샷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내 신인 박인태 선수가 라이온스 선수를 찍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단신이 아니었고 지금 양 팀을 통틀어 제일 큰 라이온스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네. 속였어요. 다시 블락샷 박인태. 또 박인태한테 걸렸어요. 신인 박인태가 오늘 경기 두 개째 블락샷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또 박인태에게 그러니까 걸렸어요. 전태풍 선수도 박인태 선수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네. 감이 없던 거예요. 아하. 이렇게 보면 아마 박인태 선수 팔이 늘어난 것처럼 전태풍 선수는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정창영 김영원에게 던집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박인태. 전태풍이 치고 들어갑니다. 제천에서 올렸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승진은 다시 실패. 석점포가 3쿼터 들어와서는 좀 조용합니다. 다시 블락샷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격권을 잃었고요. 네, 라이온 선수 오늘 이 선수 저 선수한테 블락 많이 당하네요. 네.